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도 여기 대구에 저희 있는 데가 신천지 교회 있는 곳, 바로 인접한 곳이어서 지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초급 과정 3기 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육을 시작을 못 하고 있고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대면 상담도 전부 다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 상담으로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교육은 제 생각에 5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이 없다가 보니까 계속 지금 제가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아무 지금 강의도 들으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 오랫동안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제목은 정신질환 치료의 필수 요소에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비슷한 주제로 제가 한 6개월 전에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강의하는 요 내용이 제가 초급 과정 교육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 해서 한 번에 3시간씩 해서 총 8회기 교육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전체 이제 개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정신질환 치료의 필수 요소에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집 그림을 비유로 들어놨는데요. 이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이집 그림, 현재 우리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온통 벽에 금이 가고 지금 집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제가 비유를 해서 그림을 그려뒀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벽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증상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런 병을 지니고 증상을 지니고 내가 어떤 불안하게 이렇게 이제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든 이런 새로운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또 증상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면서 살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집이 됐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 그림에 비유했지만 결국 이 비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병의 문제로만 볼 거냐. 그게 아니라 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병이 났다, 증상이 생겼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생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됐다. 인생에서의 만족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낫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리모델링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집을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집을 오른쪽에 있는 집과 같은 이런 집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게 낫는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관을 보자면은 이제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뭐가 필요하냐. 네 가지 요소가 하나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다음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하지 않고 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또는 심한 우울증이든, 이런 이제 병에 걸렸을 때, 한쪽에서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은 안 먹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약만 먹고, 약만 꾸준히 먹다가 보면은 병은 저절로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의 태도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약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시작이 되면은 약은 한동안, 그게 뭐 의사분들이 흔히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우리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 먹어야 될지 아니면 한 몇 년 먹다가 끊을 수 있을지 하는 여부는 어디 달려 있느냐 하면, 약을 먹으면서 나머지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의미, 이걸 얼마나 잘 해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이 다시 반듯하게 일어서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약을 한 몇 년 먹고 끊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오랜 기간 약을 드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약은 필수적으로 일단 먹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을 먹는데 더해서 다른 노력들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제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피라미드 구조로 그림을 그려뒀는데, 일종의 집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1층, 2층, 3층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 그림에서 그려놔놓은 이미지는 뭐냐면 약물 복용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마치 지하처럼,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처럼 지금 그려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지상에 1층, 2층, 3층 집을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약물 복용은 기본 토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아주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재은심리상담센터 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은심리상담센터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상담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상담자들이 또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게 1이라고 한다면 가족분이 하실 수 있는 게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당사자가 잘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분들이 때때로는 잘못된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게 되면 애초에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개념으로 제가 약물 복용,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 그림을 그려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의미,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간단히 보자면은,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물 복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순응입니다. 우리가 약물 복용에서 약물 순응이라는 말을 하고 약물 비순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물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물 순응이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을 애초에 안 먹는다, 아니면 약을 먹기는 먹는데 자기 마음대로 약을 뭐 절반 빼서 먹는다, 또는 특정한 약은 골라내고 먹는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약물 비순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약물 복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에 관한 한 의사가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약이 한 알 더 들어가고 두 알 더 들어가는 게 단순히 한 알 두 알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약은 서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약효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너무 과하다라고 싶으면 의사한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약을 줄여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래도 의사가 안 줄여든다 그랬을 때는 정 필요하면 병원을 바꾸고 의사를 바꿔서 새로운 의사한테 저 약 좀 줄여서 좀 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내 마음대로 약을 줄였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약만 처방해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약물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약물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의사가 약물 교육을 해주는 게 좋지만 의사가 바빠서 약물 교육을 해줄 시간이 없다 하면 병원에 있는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학자 누구와 들어서라도 약물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또 단순히 교육, 그랬을 때 교육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을 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약이 작용하는 방법, 약물의 작용 기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당사자들이 약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약을 의사가 처방한 대로 꼬박꼬박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한테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약물 교육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약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약을 10년씩, 20년씩 약을 먹는 사람들도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약물의 작용 기전을 모르고서 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약물 교육을 안 시켜줌으로써 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결국은 의사하고 의논도 안 하고 환자들이 약을 마음대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가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면 몇 달 지나서부터 약을 안 먹겠다는 환자들이 상당하거든요. 또는 몇 년간 약을 먹고 또 왜 자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느냐 해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약물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지 않은 그 이유가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은 하여튼 약에 대해서 단순히 처방만 해서 안 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사분들이 또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해줘야 돼요. 상당수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면은 자세히 말할 수 있게 귀를 기울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 부작용 방지제를 쓰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는 그렇게 약을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의논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는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당사자가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옆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매우 이제 중요한 요소, 약물 복용 이외에 자,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네 가지 요소의 가장 기본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입니다. 특히나 어떨 때 이 가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냐면 활성기 때. 활성기 때는 당사자가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상당히 힘들거나 화가 나거나 아무튼 이 힘든 정서 속에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사고의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혼자서 뭔가를 적절히 판단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 활성기에는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정서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당사자 사고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활성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활성기가 가라앉고 나서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많이 없어서 증상이 크게 없는 시기에도 가족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힘을 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때로는 자포자기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이제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이죠. 가족의 지원인데 가족이 단순히 정서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가장 첫 번째로 가족이 도와주고 있는 건 경제적인 부담을 해주잖아요. 병원비도 내주고 여러 가지 생활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아무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냥 가족의 지원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기본 원리는 크게 보자면 이겁니다. 수용,
경청,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바람직한 태도와 같은 이런 동영상도 올려뒀고 하니까 그런 제가 이전에 올려둔 동영상들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게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전문가는 가족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족 교육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병과 이 병을 극복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병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증상을 지닌 채로 잘 살아가는 방법과 이런 방법들에 대한 그 정보, 자세한 지식을 가족들한테 알려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위해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초급과정이라고 해서 한 번에 3시간씩 총 8회기 24시간 교육을 이제 기본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교육,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만 단순히 입원시켜놓고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들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병원에 퇴원하고 나면은 각종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에서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가족교육을 매주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교육 모임을 가져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 상담을 해줘야지 돼요. 이 우리가 보면 이 가족 상담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족분들이 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끔 상담해 주는 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판단으로 대처를 해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은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상담하는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일회기 한 번 상담하는 건데요. 한 번 상담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들어보고 잘한 거는 어떤 점이고 잘못된 건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당사자 관리를 해나갈 때 당사자를 도와줄 때 어떤 점에 유념해야 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이제 의논을 해드리는 게 저희 상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의 큰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은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 환자가 당사자가 지금 발병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퇴원하면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당사자를 데려오시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 먼저 오십시오.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가족분이 먼저 오셔서 가족분이 먼저 상담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를 퇴원시키고 나서 어떻게 할지 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면 상담도 그렇고 그리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면 가족분들이 저희 기관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상담을 시키려고 해도 애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상담하라고 전화 상담이든 또는 대면 상담이든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먼저 상담받으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족분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 당사자분들보다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앞서갑니다. 어떤 면에서 공부하는 면에서 상담받는 면에서 2년 내지
3년 앞서갑니다 이야기라거든요. 먼저 가족분들이 먼저 이 병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아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려고 유튜브도 찾아서 보시고 또 여기저기 교육 모임에도 참석하러 다니시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애를 쓰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돼서 우리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딘가에 자꾸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다니고 있는 거지? 해서 이제 궁금해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물어볼 때가 어떨 때냐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그 결과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든지 전에보다 훨씬 자기 말에 귀를 잘 기울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공부를 하러 다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나도 같이 가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한 2, 3년 지나면 당사자들이 같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하는 모임에. 마찬가지로 가족분들이 먼저 어떤 전문가를 정해놓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고 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되면 일회성으로라도 필요할 때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면서 당사자를 도와주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날인가 되어서 당사자도 자기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 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히 당사자 상담만이 아니라 가족 상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드려야지 돼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어떤 재활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우리 가족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족 역량 강화,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도와주는 이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노력 또는 국가의 노력, 사회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로서는 당사자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인지 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 당사자들을 다 잘 도와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용,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런 수용과 그리고 경청,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어찌됐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 하기 싫어하는 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당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하루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해나갈 수 있게끔 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요 세 가지 요소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약물 복용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당사자 자신의 과업이에요. 그럼 당사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써놨지만 사실 따지고 보자면 가장 핵심은 증상 관리예요. 증상 관리고 이거 자체가 병 관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이걸 병이라고 하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증상을 잘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현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섯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환각,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고 조울증에서는 조증 증상, 울증 증상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요 증상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걸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 하는데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상이고요. 주요 증상 이외에 우리 당사자들은 부수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수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불안. 불안이 심하고 우울이 심하고 그 다음에 분노, 화도 잘 많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수면장애
이런 거는 뭐 흔히 오는 우리 부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상만이 아니라 그런 부수 증상들도 당사자들이 또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이 증상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증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뭐냐면 이 증상이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해서 정서가 불안정하고 계속 화가 난다든지 또는 불안해서 절절맨다든지 무섭고 두렵고 한다든지 아니면 죽고 싶고 한다든지 또 이 증상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등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 자체를 잘 관리해야지 되는데 이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붓기와 같다. 이 팔이 퉁퉁 붓는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하는 것처럼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정된 시기에도 한 번씩 가다가 이게 증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팔이 퉁퉁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붓기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처럼 증상이 심해졌다가 증상이 줄었다가 이러면서 우리는 생활에 나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심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내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증상은 줄어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증상과 관련해서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재발했다. 증상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런 게 위기죠.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는 환자 당사자의 분노,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당사자가 갔다가 거의 그 공격적이 되고 어떤 난폭해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또 마치 또 대표적인 위기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 시도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증상 관리를 하는 주 책임자가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평상시에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해야 되고 증상에 잘 대처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환각,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약을 먹어서 뿌리채 뽑혀주면 좋은데 뿌리채 안 뽑혀서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환청이 계속 들린다. 망상이 계속 올라온다. 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또는 조증 증상이 올라온다. 막 충동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본적인 증상을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지 망상을 하는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안에 횡설수설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조증 증상이 올라와서 막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되고 자기 선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증상을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책임을 당사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는 증상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화가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욕을 한다든지 난폭해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게 되고요. 자기가 아무튼 이 증상이 올라오는 데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관리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증상이 휘둘려서 행동하게 되면 옆에 식구들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 관리의 주 책임자가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는 걸 당사자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증상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되죠. 환청이 뭔지, 망상이 뭔지, 그게 왜 올라오는지,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병에 대한 지식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함양 길러나가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이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어서 가족들이 들어서 당사자 증상이 심할 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가 혼자서 자신의 화를 감당을 못해 절절맬 때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위기 시에 신속하게
어떤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못할 때 가족들이 옆에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이 증상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스트레스라든지 위기 상황이라든지에 대한 이 지식을 갖춰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지식을 갖추고 가족분들이 도와주지만 이 증상 관리를 해야 되는 주책임자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책임자는 당사자, 본인이 주책임자고 가족은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도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증상을 관리하는 주책임자는 당사자 본인이다 라는 점을 우리 당사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병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 당사자분들이 자 조현병입니다 또는 조울증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조현병을 검색해보고 조울증을 검색해보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검색해보면 인터넷상에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안 보려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불행한 현실인데 올려져 있는 자료가 10편이 있으면 10편 중에 9편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절망감을 안겨주는 이야기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하면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는 정보예요.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이런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내지는 환청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망상이 심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증으로 충동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를 자세히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려둔 유튜브에 제 동영상 촛불 배정규로 검색하면 동영상들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잘 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제가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뒀거든요. 환청에 대해서도 망상에 대해서도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증상 증상별로 제가 조증증상, 울증증상 증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뒀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찾아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하여튼 잘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싶고요. 또 제가 올린 자료들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일단 병이 있으신 분들 인터넷에서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그 인터넷 신문을 자주 검색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인터넷 신문을 자주 보시다 보면 또 다른 정보의 소스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기가 이제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 아무튼 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것이 당사자들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과업이 뭐냐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려고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생활의 영역, 어떤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일과 관계죠. 자, 우리가 당사자들이 이게 병이다라고 하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단순히 증상 때문에만 힘드냐? 그렇진 않아요. 문제의 시작, 출발점은 증상 때문이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 출발점은 병이 발병했다는 것 때문이지만 이 병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병을 하게 되면은 뒤따라오는 후유증이 사회적 붕괴가 흔히 초래되고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고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일, 역할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못 다녀서 학교를 휴학을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다니던 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직장 일을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그래서 상당수 당사자들이 보면 백수로 전락한다. 몇 년씩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낸다.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직업과 학업에서의 곤란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무너지죠. 흔히 낮밤이 바뀌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취미생활,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전혀 농구를 안 한다. 또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는데 전혀 피아노를 안 친다. 등등 취미생활이 없어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생활마저도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일과 관련된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와 인간관계 아무튼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보자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관계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게 된다. 자기가 자기한테 화가 난다.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자아정체감, 자부심이 손상되고 자아정체감이 훼손되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못난 사람, 열등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흔히 보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 친구 관계가 다 깨지고 만날 사람 하나도 없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안 만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거죠. 세상을 안전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이 깨져버리면 늘 세상살이가 불안해지고 뭔가를 자기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등등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랑과 우정인데 결국은 사랑과 우정, 자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여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어떻게 다시 느끼게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가족과의 사랑을 회복할 것이냐. 친구들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죠. 내지는 나아가서는 이것이 친밀감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랑, 우정, 친밀감인데 사람들과 친하다는 느낌.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과 관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병이다 병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게 몇 년씩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병 자체보다도 이제는 결국은 일이 없고 친구가 없다.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삶에서 선순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모든 게 꼬일 대로 꼬이고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과제인데 선순환으로 돌리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수용이에요.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일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이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이 꼴보기 싫고 이럴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말고 학교도 중퇴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결국은 학교도 자퇴하고 못 다니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시도하다가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못하게 되고 이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별 볼 일 없어진 나 백수로 지내는 나 이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친구들의 모습, 부모의 모습, 나한테 서운하게만 대하는 것 같고, 나한테 정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이 엄청나게 불공평한 것 같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원망들이 많이 생기죠.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불만, 이런 게 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본인이 낫고 싶으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저는 불평불만을 멈추십시오. 불평불만을 멈추십시오.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악순환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멈추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이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내 가족이다. 나 그래도 가족들이 나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자 불평불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수용이거든요. 수용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을 욕구 충족적인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충족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순환식 생활 습관을 갖추십시오 하는 것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왜 선순환과 악순환이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 발병을 하게 되면 발병한 이후부터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발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삶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버텨서 들고 터지는 게 증상으로 나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삶이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계속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증상이 올라오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발병하기 오래전부터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고 발병을 하고 나면 더더욱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발병하기 전부터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나? 왜 이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나? 하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 한 명 한 명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공통적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을 지닌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우리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진 않지만 병이 있다고 해도 조현병 환자도 성격도 각각 서로 성격도 다르고 조울증 환자도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개인의 개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 우리가 흔히 우리 당사자들 만나보면 가족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대요. 에이, 하여튼 착했다. 입댈 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계속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매사에 비계산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비주장적이고 이렇게 애가 착했다는 거예요. 착했다는 공통점인데 착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지금 보자면 뭐냐면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결국 이런 것인데 당사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자기 불만을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어려서부터도 표현을 안 하고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든 부모 말 잘 들으려고 하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다가 골병 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원품성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평화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큰 욕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저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데 하나가 화목의 욕구 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예요. 일반인들하고 비교해서 화목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안 싸우고 싶어요. 원래 병이 들고 지금은 이제 자기도 이제 정말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이제는 가족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거지만 원래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애들이어서 부모 말 잘 듣고
형제 간에 안 싸우려고 하게 되고 가족들이 화목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남들하고 잘 안 싸울 뿐더러 잘 못 싸울 뿐더러 주변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면 다른 형제간보다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이 상처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센터를 나가거나 하더라도 재활센터를 나가든 또는 직장을 나가든 거기에서 내가 아닌 다른 직장 동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도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해서 때때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수 가족들이나가 우리 애가 도통 속에 이야기를 안 한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만인지 뭐가 힘든지 말을 해주면 내가 그거에 어떻게 해줄 텐데 도통 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통 말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안 들어줬다는 것이죠. 귀담아 안 들어주고 퉁을 주고 뭐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느 날인가 입을 닫아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사자들은 자기 속마음을 서로 속 시원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진실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눈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 보면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고 이런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또 원리 원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고집이 세다. 그래서 뭐 완벽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가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조현병의 기본 큰 특성은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볼 때 적어도 5배 내지 10배가 많아요. 원래부터 조현병을 지닌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이 많은 애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애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라면서 도저히 자기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 것이죠. 그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소리도 들리게 돼 있어요. 망상도 생기게 돼 있고. 그 우리 관건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절반 이하로 확 줄여줄 거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이 생겼을 때 먹는 약, 항정신병 약물들이 일단 생각을 절반 이하로 확 줄여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또 화가 나거나 할 때 그 화를 절반 이하로 확 줄여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약을 먹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지 돼요.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생각은 줄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 생각이 많다는 게 문제고요.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은 조증 기간 들어가면 생각 억수로 많아져요. 울증 기간 들어가도 생각 억수로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은 단지 이 생각이 많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울증도 생각이 많아요. 막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조울증은 충동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생각에 플러스 충동이 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는 걸 그대로 그냥 실행을 옮겨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생각이 많다. 그리고 이 생각을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킨다. 관련이 없는 생각을 관계 지어서 연결시켜요. 이거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이것 자체가 창의성,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은 항상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를 또는 세 가지를 동시에 연결시켜서 생각함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보통 사람들보다 우리가 흔히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저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도 탁월한 점이 있어요. 훨씬 더 창의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과
조울증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시중서점에도 가보면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천재들의 광기라든지 이런 그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 조울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이 조울증의 큰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을 때 이 아이디어를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서 세상 속에서 실현을 해야지 돼요. 그런 게 조울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을 지닌 분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미술가들, 음악가들 이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걸 모방해서 하는 미술, 남이 하는 걸 모방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이 나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창의력이거든요. 미술이나 음악뿐이냐? 아니에요. 과학계에도 있고 정치가들, 상당히 많은 정치가들이 조울증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 조울증이 다 있는데 이 조울증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 창의력을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생각이 많고 물론 창의적인 생각이 많은 만큼 엉뚱한 생각도 많죠. 엉뚱한 생각을 999번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발명이 되고 그게 새로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집요하게 몰두한다는 게 생각이 많고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몰두한다. 제가 아까 그 창의적이다,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 했는데 창의적이고 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기로 따지면 연결시킨 걸로 따지면 조울증에 비해서 조현병이 5배, 10배는 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서로 연결시키고 관계사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관련 없는 걸 관련 지어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의심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의심이나 망상으로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창의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의심과 망상으로 가요.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창의성으로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울증과 조현병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집요하게 결론을 얻을 때까지 생각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조울증과 조현병이 생각이 많은 거에서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 조울증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키는 충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자면 조현병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자기는 조현병은 본질을 알고자 하는 정말 진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두고서 고민하는 이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 정답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불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당히 훨씬 더 조울증하고 비교하자면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훨씬 더 철학자적인 어떤 기질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잡은 생각을 놓지 않는다. 끊임없이 몰두한다 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모든 특징들이 결국 제가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경쟁사회에 취약한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경쟁사회 오늘날 과 같은 이 사람들끼리 경쟁이 심하고 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데 우리 당사자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경쟁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쟁적인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서로 화합할 때, 화목할 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길을 택할 때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직장을 취직하거나 뭘 하더라도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느냐, 직장의 분위기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돼요. 서로 인간관계가 좋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직장, 그런 데 들어가면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해요. 정말 탁월한 업적,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각자들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자신의 어떤 강점, 재능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재은이라고 하는 게 재주를 은혜롭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 고치기 상담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강점 살리기 상담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표방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능, 재주를 잘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서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재주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재주를 은혜롭게 라고 해서 재은심리상담제는 들어가는데요. 우리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런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재주를 발견해서 그걸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다들 강점으로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이 특성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당사자들의 특성은 이것을 잘못되었다, 이걸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병이다라고 할 때 증상이 있지만 증상 그 자체는 우리가 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증상이 아닌 이런 당사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적 특성,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이런 특성들까지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과 일반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때때로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강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과 어떨 때 약점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 강점으로 작용하느냐. 그래서 결국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이러한 특성이 환경과 잘 맞으면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화목의 욕구가 잘 충족되는 그런 환경, 진실성의 욕구가 잘 충족되는,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서로 솔직한 대화가 오가고 속 깊은 대화가 오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가족 환경,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당사자들이 잘 기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가진 탁월한 재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갖지 않은, 일반인들은 미처 착안도 못하는 것을 착안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의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쥐어박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계속해서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그럼 우리 당사자들은 망거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급수, 3급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우리 일반 세상은 3급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세상, 지금의 세상이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우리가 흔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탁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경쟁적인, 상대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잘 되는 선택을 하는 이런 그 탁한 세상이고, 이 탁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못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치료라는 미명하에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너도 사람이 바뀌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우린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치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들이 1급수 어종이면 1급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1급수 환경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3급수 사회이면 사회 전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1급수 가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사회 전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이런 1급수인 이런 곳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것을 저는 이야기할 때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먼저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고 또 사회 속에 그런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악순환과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환경을, 자,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음적 기운이, 부정적 기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이게 악순환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기운, 긍정적 기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음의 환경과 양의 환경, 음의 환경 속에서는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이고 양의 환경이 되게 되면 선순환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가족은 뭐냐면 가족은 환경을 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당사자가 생활하는 생활 장면들이 양의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해주는, 이게 우리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고,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당사자들의 내면이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발병 전부터 이미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발병 전부터 음기운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병한 이후로 계속해서 더더욱 부정적인 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 따지자면 불안, 우울, 분노, 불평불만 뭐 등등 이런 것이죠. 짜증 뭐 등 이런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에 살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이 회로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이것을 긍정적인 회로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본인이 병이 낫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화를 내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스톱을 해야 된다고요. 부정적인 기운이 돌아가는 걸 스톱을 하고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기운을 돌리겠다. 그래서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로 돌리는 이 마음의 자세가,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아요. 결심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기운이 워낙 강하게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바로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결심을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걸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야 돼요.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의미인데, 궁극적으로 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는 확고한 인생 목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건 드러나는데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인생에서 내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것인데, 자, 이 삶의 의미를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당사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헛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 거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 우리 당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 결국 이걸 내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하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살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의미가 뭔지, 이게 나 자신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맞아요,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인생 목표가 없어요. 우리 애는 이 목표가 생겨 목표가 없어요. 자,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단순간에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집 짓기에서도 맨 위층이잖아요.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 있고 그 위에 지상 1층, 2층, 3층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붕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깃발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 모든 단계들을 충실히 해서, 그래서 바로 아랫단계인 선순환이 계속 돌아갈 때 거기에서 저절로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이유가 뭔지, 내가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존재 이유가 뭔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삶의 의미를 결국은 내가 확고히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당사자 과업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에 다시 이제 당사자 과업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의미. 이세 가지 작업을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스스로 해야 될 과업인데, 당사자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출발점이어야 되느냐. 당사자 연구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당사자 연구라는 이 표현은 일본 베데레집이라고 하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그 공동체, 우리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조현병이다. 조현병이다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내 문제를 뭐라고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조현병은 억수로 이거 심각한 거고 나쁜 거다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탁월한 거야, 좋은 거야, 어떤 강점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나보고 조현병이라 한다 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심각한 병이라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인생살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나의 문제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데레집에서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하듯이, 그러니까 과학, 그래서 우리가 학문하는 교수들이 연구하듯이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관찰과 기록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는 노트를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고조할 매조할 기록을 해나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 조현병이다 하면 한편으로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남들은 뭐라 그러지?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지? 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는 가져와서 자기가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 내 환청 관찰해야 되고, 망상 관찰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여러 특성, 언제 내가 화를 내는지, 언제 내가 우울해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자, 남들은 나를 조현병이라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나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때때로 엉뚱한 데로 빠지는 병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병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모르게 화를 심하게 내는 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당사자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그러니까 병명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 지금 여기에 당사자 연구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꼭히 홋카이도에서 있는 그 베데레집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알려고 하면 관찰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게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백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엉뚱한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는지, 합당한 결론을 내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과 공개적으로 내가 기록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했는 걸 가지고 남들과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자하고 의논하면 매우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가족들한테 고조할 매조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료들에게 또 이런 재활센터를 가든 어디 가든 집단 모임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자기 공개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베델의 집에서는 매일처럼 그 회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밥 먹는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한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각자가 매일처럼 발표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했는 거에서 정확하게 요점을 뽑아낼 수 있고 다음 방향을 잡아갈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공개적으로 1대1로 공개적일 수도 있고 1대다로 공개적일 수도 있는데 자기 공개를 해야 된다. 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발견했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핵심을 잡아서 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실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출발점이 이거고 그래서 이 출발점이 매우 중요한 실천 전략이 나와야 된다. 허구한 날 생각만 하고 실천 전략이 안 나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는 거죠. 무엇을 실천하더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제 경우에는 지금 뭐를 실천하고 있느냐. 제 경우에는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 매일처럼 실천하고 있는 거 호흡 명상 매일처럼 실천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감사 일기 쓰기 매일처럼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실천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말고도 다른 실천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먹고 있는 건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패할 때도 많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실천 전략이 있느냐? 매우 좋은 실천 전략이 운동이죠. 우리가 이 병이 낫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 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게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생각만 너무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건 도움이 된다. 뭐든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이 이 병이 나는데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운동. 그래서 가장 가볍게는 매일처럼 한 시간씩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것도 좋고 헬스장 가는 것도 좋고 자전거 타기, 탁구 치기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은 도움됩니다. 자, 운동 말고도 청소, 집안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몸 움직이는 건 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해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튼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실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실천 전략이 아니에요. 매일처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실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내 생활에서 내지는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이런 게 실천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의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 구체적 실천 전략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 작업은 결국 스트레스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 이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뭐라고 조언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결심하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실제 우리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될 필수적인 영역이 약물치료만 해주는 건 이거는 약물치료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경우에 약을 처방해주고, 아까 약을 처방해주고, 약물 교육해주고, 약물 부작용 상담해주고 해서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 가족 교육을 해주고, 가족 상담을 해주고, 가족들을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것. 이거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자신의 증상 관리를 잘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의 일에서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도움? 전문가들의 도움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하나는 역량 강화를 위한 조력. 또 하나는 기회 제공.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 이것을 새에다 제가 비유했는 적이 있거든요. 새와 새의 양날개.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죠. 결국은 이 삶을,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는 것도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병이 설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이 삶을 살아가는 건 당사자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새의 몸통에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가 자기가 갈 방향을 자기가 잡고 자기 머리로 자기가 갈 방향을 잡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고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데 양날개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신의 능력이죠. 또 하나가 기회. 능력과 기회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느냐? 당사자가 자기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어떤 능력? 스트레스 관리, 중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선순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는 능력.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잘 갖추게끔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또 전문가, 의사도 도와줘야 되고 의사가 아닌 전문가들도 도와줘야 된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능력을 있지만 기회가 없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족도 노력해야 되고 또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필요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정보 제공. 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니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증상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을 처방했다. 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뭐 등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 아무튼 이 정보를 그들이 필요라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삶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된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 줘야 된다. 자, 심리 치료하고 다른 의미예요. 자, 심리 치료라고 하는 건 매우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정말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심리 상담이라고 해줘야 되죠. 왜? 스스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병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게끔 나는 같이 의논해주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줄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조언해주고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의논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발 단점 고치기 상담 그만합시다. 안 그래도 당사자는 사방에 가면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못난이 취급을 당하니까 병원도 안 갈라 하는 것이고 상담센터도 안 갈라 하는 것이고 친구도 안 만날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발 이제 못난이 취급 그만합시다. 그들을 못난이로 취급하지 말고 그들이 각자의 개성을 지닌 그리고 각자의 강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들이 그런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상담을 합시다. 단점 없애는 상담이 아니라 강점 살려주는 그런 상담을 합시다. 단순히 병에 대한 상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두고 같이 의논해주는 그런 상담을 합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아무튼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리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재활훈련을 해줘야 돼요. 재활훈련은 어디서 해주고 있느냐 하면 기관으로 따지자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도 있고 입소시설도 있고 생활훈련시설도 있고 시설들인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재활훈련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질병으로 따지면 물리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 두 발로 걸을 힘이 없는 사람한테 물리치료를 통해서 두 발로 걸을 힘을 붙여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에 어떤 재활기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반복 훈련도 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힘을 기르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런
것들 힘을 기르는 것이 재활 훈련이죠. 그 다음에 또 동료 지원. 동료 지원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병을 알았던, 먼저 조현병을 알아서 내가 조현병 10년 차다, 20년 차다. 그래서 내가 다 겪어봤던 이렇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갓 발병해서 헤매는 다른 당사자들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그래서 이제 동료 지원인데, 이 동료 지원가도 전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 지원가는 단순한 동료 지원가를 자꾸 자원봉사자로 쓰시려 하면 안 돼요. 동료 지원가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의 두 종류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한 전문가, 그러니까 석사학위 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자격증 가진 전문가, 이 전문가를 우리는 간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병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전문가, 간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10년씩, 20년씩, 30년씩 조현병을 앓고 조울증을 앓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겪어내면서 터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지원 전문가를, 우리가 직접 10년, 20년, 30년 병을 겪으면서 익힌 이 지식이 책을 통해서 익힌 지식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이 병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또 10년, 20년, 30년 자녀를 돌본 이 부모가 갓 초발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부모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단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정가정에 박혀있는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꺼낼 수도 있고, 적절히 자기가 지금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약을 먹게 설득을 해줄 수도 있고 등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다라느냐 하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한 전문가들,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이런 책을 통해서 했는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이 첫 6개월 동안의 성과는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당사자를 만나서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서로 말문을 트고 서로 집에 틀어박혀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밖에 같이 다니고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경험으로 봐서 알죠. 자기들끼리는 벌써 만나면 진단명이 뭐예요? 조현병이에요. 아, 나도 조현병인데. 아, 몇 년 됐어요? 나는 몇 년 됐는데. 어느 병원 입원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 전문가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들만의 탁월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동료 지원가들이 가진 한계는 그거예요. 각자가 직접 경험을 하긴 했는데 나는 내 경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만 있는데 이 내 경험과 또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경험을 너무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동료 많은 10년, 20년, 30년씩 이 병을 알아와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때때로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그걸 자꾸 딴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또 적절한 어떤 상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추가로 좀 가르쳐 줘야지 되죠. 그러면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잘 상담해주고 잘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동료 지원가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양성해서 이들이 진짜 전문가로 월급 받아가면서 내지는 자기 센터를 차려서 가정 방문을 다니고 또는 오는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고 또는 상담해주고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동료 지원가 제도라 하거든요. 동료 지원가 제도 또는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라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다 법적인 자격증을 줘요. 정부에서. 공부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많이 경험했는 사람들 80시간, 100시간 정도의 교육받으면 법적인 자격증 주고,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료 지원 과제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능력 본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잘 갖출 수 있는 능력,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잘 갖출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 제공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필요한 훈련도 시켜주고 또 동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만 키워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장면,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장면, 아니면 정말 자기가 개업할 수 있는 장면, 그래서 이런 그런 장면들부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장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결혼할 수 있게끔 서로 주선해 주는 장면, 별의별 장면이 다 있겠죠. 그런 다양한 기회들, 아무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어떤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을 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조력인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문가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사자에 대한 조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조력도 있고 또 약물 복용을 잘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기본은 당사자예요. 이 모든 문제를 병을 겪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이고 그래서 이 병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이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중심은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당사자 스스로도 주체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가족도 이 병을 겪고 있는 내 자식이 당사자 본인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존중해 주라는 거니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허용해 줘라 하는 거거든요.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가족도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고 전문가도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고 그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공부해야 되고 가족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 당사자 스스로가 낫고자 노력하는 이 당사자 또 당사자를 잘 도와주고자 하는 이 가족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직접 도와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도와줌으로써 가족이 당사자를 더 잘 도와주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종합을 하자면 그림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설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 그림 한 장을 띄워놓고 제가 쭉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 한 장 딱 띄워놓고 쭉 설명했으면 아마 너무 복잡하다 해서 좀 힘들어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떼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던 거고요. 요 그림 하나를 잘 뭐 출력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 그림 하나를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8주 동안에 하루 3시간씩 해서 38, 24, 24시간 교육하는 그 초급 과정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잘 저장을 해 주시든지 지금 이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잘 저장을 해 두시든지 출력을 해서 책상에 잘 놔두시든지 이게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병으로부터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면은 누구나 간에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낫는 길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게 그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좀 힘들다, 머릿속에 넣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요약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더 간단히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밑에 있는 검은색 글씨는 다 빼고 지금 흰색 글씨, 노란색 글씨만 남기면 되긴 되겠죠. 자, 요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정신질환 관리 내지는 정신질환 치료의 핵심은 뭐냐, 필수 요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약물 복용만 하면서 약만 먹으면서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낫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또 약은 안 먹고 딴 방법으로만 나을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네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갖추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당사자 자신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으로 따지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1층이라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은 2층이고 삶의 의미는 맨 마지막 3층. 이 비로소 우리가 고지 점령하고 태극기 꽂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고지의 깃발이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처럼 내가 그럴 때 비로소 고지의 태극기를 꽂게 되면 비로소 나는 내 삶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1층, 2층, 3층이 있고 지하에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 밑에 해당하는 것이 약물 복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이 모든 노력을 전문가들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3기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원래대로 하자면 초급과정 3기 교육이 3월에 시작해서 3, 4, 5, 6 해서 넉 달간 이루어졌었어야 됐는데 지금 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5월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기로는 5월, 6월, 7월, 8월 해서 첫 번째 주 그리고 세 번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씩 강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텐데 내용을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제 초급 과정 1기와 2기 교육에서는 주로 교육했던 게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까지 이것만 거의 강의하고 끝냈어요. 선순환적 생활 습관 못 들어갔고 삶의 의미도 못 들어갔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이전에 당사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대처 방법에서 그것만 한번 강의를 했고 딴 강의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3기 때 들어가면 지금 이전에 못했던 강의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강의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약물 부작용들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물 부작용은 크게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부작용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진정작용, 그리고 기타 이렇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데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각각의 종류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약물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한 주는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한 주 강의를 드릴 거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간략히 요약해서 한 주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주 내지 2주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3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그 강의를 한다는 예고, 안내,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3월, 4월 달 동안에는 저희가 교육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대면 상담도 지금 상담센터 문 닫아놔놓고 일체 외부 사람들 출입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대면 상담도 지금 일체 안 하고 있고 한데 지금 3월, 4월 기간 동안에는 전화상담으로 전화상담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전화상담으로 0536-6666 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고 전화상담을 하시면 전화상담은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상담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4월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해 주시고 물론 전화상담은 이후에도 5월, 6월, 7월 전화상담은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전화상담을 하느냐 하면 이전에도 제가 있는 지역이 대구이다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또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전국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대면 상담도 없고 전화상담도 없는데 매우 중요한 게 첫 회기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상담을 받아서 전체 방향을 딱 정리하는 그 상담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핵이 한 번만 상담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 제가 자료 동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유럽에서도 연락이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연락이 와요.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의논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다 하고 있는데 3월, 4월에는 전화상담만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 정신질환 관리의 핵심 내지는 정신질환 치료의 필수 요소에서 그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물 복용,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 이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항상 제 강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인 제안, 넘어야 할 벽.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하고 있다든지 병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 한다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무튼 병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돼야 됩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병 탓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병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해서 주변에 전혀 소리 소문 없이 쉬쉬하면서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낫게 해보겠다고 예를 쓰시는데 그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하나 낫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 그래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내 자식 하나 낫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낫는 우리 모든 조현병 당사자들 모든 조울증 당사자들 우리 모든 우울증 당사자들이 다 낫도록 도와주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내가 그런데 도움이 되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족협회에 가입하셔야 되고 가족 모임에 나오셔야 되고 아무튼 그런 가족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고 낫는다라고 하는 게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단순히 병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의 인생,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회를 바꾸는 일을 가족분들이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할 때 내면을 부정적인 게 계속 돌아가던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그거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지만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음의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이거는 가족들이 아니고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 전체를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우리의 인류 문화를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가족분들이 아니고는 해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가족 모임이나 가족 협회나 단체에 나와서 힘을 합쳐 주셔야 이런 환경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하나 낳게 하겠다고 온 사방에 쉬쉬하고 숨기기만 하고 10년, 20년씩을 보내셔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와서 협회에 가입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남의 자식도 낫게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제 생각할 때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이에요. 당사자들이 말에, 가족들이 말에 도통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발 이 권위적인 이런 의식,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이고, 30분만 하겠다 해놓고 1시간 반 했네.